되나? 되는구만. 안녕하세요. 하이하이. 네. 오늘 지금 눈이 엄청 온다고 하더라고요. 눈사람 만들어야 되나? 말기다. 지금 앵글 괜찮나? 너무 눈이 좀 빨갛게 보이는 것 같기도. 눈썹 진짜 왜 이렇게 두꺼워 보이지? 숱좀 쳐야 되나? 눈썹? 숱이 너무 많아. 네, 저 오늘 이제 회사 스케줄 하고 엔진 보고 싶어가지고 라이브 켰어요. 피곤해 보인다. 아, 그렇게 피곤하진 않은데 아침에 좀 많이 졸리더라고요. 아침에 오늘 아침부터 촬영이 있었어가지고. 밥, 떡볶이 먹었어요. 아니, 뭐야. 오늘 지금 밖에 눈 진짜 많이 온다고 하던데? 엄청, 눈사람, 근데 눈사람 만들 나이는 지나가지고. 그래도 얘가 옛날 추억 삼아 만들면 재밌긴 하죠. 숙제를 하려고 하면 생방송을 한다고. 제가 요즘 생방송 좀 라이브 좀 많이 하긴 하죠. 스킨케어 알려달라고요? 스킨케어 뭐 별거 안 하는데. 그냥 저는 뭐야, 그냥 일단은 씻고 뭐 클렌징 폼이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하고, 일단은 그 메이크업을 맨날 하니까 그걸 잘 닦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은 스킨 바르고, 그 다음 로션? 아, 끝. 오, 뭐야? 여기 조명이 더 밝게 할수 있네. 너무 노랗고, 이거 너무 약간 이 정도 적당하다. 저녁 떡볶이 먹었어요. 떡볶이에 꼬마 김밥. 눈이 밝게, 약간 이 필터가 좀 눈이 빨갛게 보이는 것 같아.
그 약간 조명이 앞에 있으면 빨갛게 보여요. 뉴 잉글리쉬 소 큐트 땡큐. 무슨 떡볶이? 무슨 떡볶이? 그냥 떡볶이. 아, 헤드폰 똑같다고. 이거 옛날 거예요, 옛날 거. 제가 이 은색을 사고 싶었는데, 아, 옛날 게, 은색이 옛날 거에밖에 없어가지고, 2019년도인가 18년도에 나오는 건데, 그때 나온 건데, 그래서 한국에는 없는 거 같더라고요. 해외 배송으로 시켰어요. 요즘 좀 많이 차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거 뭐지? 밑에 또 옛날 충전기예요, 옛날. 그리고 약간 이게 왜 은색으로 샀냐면 좀이 패션 아이템으로 좀 사용할 수 있으니까. 검정색 해봤는데 검정색 별로 안 어울리더라고요. 눈이 빨간 게 아니라 이게 조명하고 이 필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아요. 아, TND 분들이 칭찬했다고. 아, 그거 선생님, 우리 옛날 제저 파핀 가르쳐 주신 선생님, 하신 말씀 제가 봤습니다. 너무 좋은 선생님이셔가지고, 진짜 많이 배웠죠, 진짜. 연습생 때도 진짜 추억이 많은데, 제가 은근 근데 연습생 그때 희승용하고 본 지도 꽤 오래됐더라고요. 6년? 그 정도 벌써 됐으니까. 아르바이트 열심히 했으니까 상주라고. 아르바이트 하는 엔진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위버스 댓글 달면서 봤는데. 아르바이트 진짜 힘들겠다. 엔진분들도 열심히 일하고, 저희도 열심히 하고. 뭔가 엔진의 평소 일상 어떤지 궁금하네요, 뭔가. 되게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러 다니고 그런가? 왜 자꾸 꺼졌다 켜졌다 그래? 맛집 이런 데 없어요, 엔진? 좀 맛있는 거좀 먹으러 가기. 열심히 살고 있지. 아, 맨날 다이어트 중이라고. 예. 그래도 맛있는 거 먹어야 조금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너무 춥더라, 요즘. 너무 추워가지고 밖에도 많이 못 돌아다니고. 근데 약간 추운 그 느낌이 저는
더운 거보다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추운 날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 느낌. 코트는 포기 못하지. 아, 이렇게 입으니까 춥다고? 그러니까 코트는 포기 못해요. 코트에 이 멋이 있기 때문에, 코트의 이 분위기가 또전 너무 좋아해서. 괴물 어땠어? 아, 괴물. 네, 괴물 또다 아시더라고요. 뭔지. 괴물 좀 좀 어렵더라고요, 영화가. 그리고 제가 저랑 정원이랑 이제 의전팀 한 분이랑 같이 가서 봤는데 약간 저희가 예상하던 영화랑 되게 얘기 그런 스토리가 되게 달라서 조금 당황을 하긴 했어요. 당황하긴 했는데 약간 진짜 갑작스럽게 그냥 뭐한 10시 40분쯤에 뭐볼거 없나 하고 보다가 11시에 딱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예매하고 바로 가서 봤는데 좀 어려웠지만 그래도 감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원이는 괴물 진짜 괴물 나오는 영화인 줄 알았대요. 약간 그게 드라마 스릴러라고 써 있어가지고 근데 괴물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액션 영화 좋아해가지고 액션 영화 다음에 액션 영화 봐야겠다. 그 담임쌤이 좀 거기서 억울해 보였어요. 근데 뭐 팝콘 먹는 그 재미로 간 거여가지고 그냥 그 분위기가 되게 뭔가 감성 있는 것 같아요. 이 그냥 새벽 저녁에 영화관 가서 영화 보는 분위기, 그 분위기가 좋아서 앞으로 좀 시간 날때 가끔 가서 좀 영화도 많이 보고 하려고요. 시간이 언제 날지 모르겠지만. 팝콘 누가 샀냐고? 아, 팝콘은 정원이가 사고 티켓은 제가 샀어요. 코트 예쁘다. 고맙다. 공포영화 보자고? 아, 공포영화는 못 봐요. 공포영화 무서워. 공포영화 무서워서 못 봐요. 아, 저는 그딱 깜짝 놀리는 그게 싫어가지고 스릴러까지는 볼수 있는데 아 공포는 호러는 아못 보겠어. 어벤져스 같은 마블 영화. 아, 마블 영화 저 좋아해가지고. 딱 액션, 진짜 약간 판타지 액션. 그리고 뭐 되게 화려한 느낌. 저는 왜냐면 그리고 영화관 가서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왜 그러냐면, 저는 약간 못 보겠어요. 이 그냥 뭐 집에서나 그럴 때는 너무 약간 계속 건너뛰어요. 약간 네 그래가지고 근데 영화관은 그렇게 할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잘 집중해서 보는데 집에서 보면은 집중해서 못 봐가지고
마블체 누구냐고? 스파이더맨이랑 아이언맨? 로맨스? 아, 로맨스. 또, 아, 로맨스는 잘안 봐요. 로맨스 잘안 보는데, 가끔? 가끔? 저는 약간, 좀 슬픈 영화를 한번 보고 싶어요. 슬픈 영화. 너무 안 우니까, 영화라도 보면서 울어야지, 라는 생각 좀 있어. 근데 제가 영화 보면서 딱한번 울었거든요. 옛날에. 7번 방의 선물 보고,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그때. 아기 때. 그 이후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완전 옛날. 그니까요. 예, 진짜 옛날. 진짜 옛날에. 그거 진짜 슬퍼요. 근데 영화 보면서 잘안 울어가지고. 근데 그 영화는 진짜 슬펐어. 골든디스크 무대에 스포해 줘요. 그냥 엄청 멋있어요. 누구지? 쟤인가? 정원이다. 찍었어? 네. 뭐 가로로 하네요. 보통 세로로 하나? 너? 저는 혼자 할 때? 밖에도 많이 와? 엄청 오던데요? 엄청 와? 쌓였던데요? 몇 사람 만들까? 나랑 놀 사람은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 그 정도는 아니고. 네, 그냥 보일 정도? 왜 오고 있어? 지금 조금? 이쁘게 입었네, 오늘. 오늘 하나 이제 퇴근해요. 바이바이. 인사만 하고 와. 빠이. 냉장고가 이제 두 개가 됐네. 이 냉장 근데 이거 뭐몇뭘 대야? 채워 있었어? 그니까요. 그냥 우리 작업실이 그냥 본인 게 됐구나. 할게요. 뭐 얘기하고 있었지? 누구 냉장고? 아, 냉장고? 그 기타 넣는 냉장고가 있는데, 냉장고는 아니죠. 그냥 기타, 이, 뭐지? 뭐라 해야 되냐? 기타, 뭐라 해야 돼? 기타 보관하는 거? 근데 냉장고처럼 생기고, 이게 습도랑 온도 조절이 되나 봐요. 습도 조절인가? 그래가지고. 냉장고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하나였거든요? 두 개가 생겼어. 기타 시원하겠다. 그러니까. 시원하겠다. 기타에 아주 엄청난 애정을 쏟는 제입니다. 너무 밝은가? 얼굴이 다 날아가는 느낌이야. 좀 어두운 걸로 할까?
너무 노란 거. 아니 이게 낫나? 너무 어둡나 이거? 이거 너무 뭐가 나요? 띡띡. 아 이게 좀 이것도 괜찮은데 그냥 이거 괜찮죠? 근데 이 조명이 이게 기본인가? 왜냐면 얘는 얼굴이 좀 날아가는 느낌이야. 파란 거 이거 이걸로 아무거나 하라고. 이렇게 눈 오니까 뭘 해볼까? 뭐 없나? 눈 오는 그게 있었던 거. 오, 있네. 더 없나? 이거밖에 없나? 이거밖에 없나 봐. 아, 이것도 눈인가? 아, 이거 눈 아니네. 오빠는 퇴근 언제? 엔진하고 좀 놀다가 가려고. 귀여워서 웃기다고요? 필터가 귀엽지? 필터가 귀여워. 서울은 이렇게 지금 눈이 온답니다. 너가 더 귀여움 아닌 것 같아. 아이스 프린스. 그러니까 아이스 프린스지. 이제 곧 여러분 홀리데이? 홀리데이입니다. 저희가 그거를 그렇게 딱 얘기 안 하고 그냥 홀리데이라고 하는데, 네, 홀리데이가 얼마 안 남았죠. 이제 뭐할 거예요? 그때 우리 그건데, 가요대전인데. 지금 뭐하고 있으려나? 딱 재밌게 놀고 가요대전 보면 되겠다. 가요대전 온다고? 오. 오호.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그날의 선물을 직접 못 주니까 그날의 선물로 열심히 할게요. 가요대전 당첨됐으면 좋겠다고. 그것도 당첨 그건가? 근데 옛날에는 뭔가 선착순 많이 했던 것 같아. 요즘에는 콘서트도 그거잖아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잘생겼냐고. 원래도 요 정도는 했는데. 아닌가? 지금 이거, 이건가? 이 필터 쓰고 있나? 그런가 보네. 라또에 고추장 넣으면 맛있더라고요. 저 일본에 계신 분이 추천해줘서 먹어봤는데, 아, 맛있어요. 은근 잘 어울려요, 진짜. 성우는 질투심이 많나요? 질투심이, 모르겠어요. 있는 사람한테는 있고, 없는 사람한테는 없고. 근데 엔진한테는 좀 많아요. 질투심이 없는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아이고, 왜 아이고요? 반지 이쁘다고. 아, 제가 진짜 그거 제가 하나 가지고 있는 거 준다고 하니까 진짜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도 조금 몇개더 가지면 진짜 줄 수도 있고. 괜히 너무 다 준다고 해가지고. 나한테 다 달라면 어떡하지? 새로 화면 보고 싶다고? 새로 화면 해볼까? 지금 할수 있나? 아니 이제 못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못해요. 시작해버리면. 이렇게 시작해버리면은 세로로 할 수가 없어. 그럼 댓글이 제가 이렇게 여기 얼굴에 나올 거예요. 내일 학교 같이 등교하자고. 학교 저는 이제 대학생이라. 아, 대학교일 수도 있겠구나. 아, 근데 등교라는 말은 고등학교 아닌가? 고등학교나 중학교? 저못 들어가요, 여러분. 저 어른은 못 들어가요. 저처럼 어른은. 애기 아닌데. 오빠가 나보다 어려 보여. 아닐걸? 어려 보이지 않은데. 그 약간 매력, 약간 그거죠. 이제 둘다 매력을 가지고 있다. 이게 약간 조명 만지면 약간 좀 그러네. 엄마가 헤드폰 선물한 거냐고? 아니 제가 산 건데요.
우리 같이 홋카이도에서 스키 타자. 진짜 거기는 진짜 눈아 요즘에 가면 한국도 진짜 눈이 있겠다. 아 진짜 한번 가서 타보고 싶다. 아 스키 잘 타는데. 아 스키나. 타는 거 알려달라고요? 스키는 맨 처음에 A자부터 무조건 시작해야 돼요. A자부터 시작을 해야 그나마 뭐 A자부터 이제 A자 발을 이렇게 A로 하고 S자로 이렇게 가는 거를 먼저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도 좀 많이 익숙해지면 이제 11자로 하고 실제로 하면 하고 그 S자로 타는 거를 하고 그리고 그날 그것도 옆에 이렇게 스케이트처럼 날이 있거든요. 날로만 타는 그거를 저는 배우고 싶은데 올해 못갈것 같기도 하고. 오 뭐야 스키 선수 하고 체대입시 준비하고 있는데 나중에 되면 아 스키 강습 시켜준다고. 우와 아 진짜요? 스키 아 스키 하시는구나. 아 그러면 저 카빙 좀 가르쳐주시면 안 돼요? 저 카빙턴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럼 스키 잘 타겠다. 그럼 스키장 맨날 가겠네. 첼로 말고 할수 있는 악기 있냐고? 에, 없어요. 첼로도 근데 다 까먹었어요, 저. 뭐야? 난 쏘가리나 잡아야겠다. 쏘가리 잡기 어려울 텐데. 나 이거 잡다가 진짜 와, 고생 많이 했는데. 스키장 한 번도 안 가봤다고? 요번에 한번 가보세요, 진짜. 아니면 옆에 있는 썰매장 은근 재밌어요, 여러분. 썰매장 가세요. 듣기 못하면. 저는 이제 상급 코스 갔다 올게요. 아, 스위스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저 엊그저께도 저녁에 너무 배고파서 진짜 김에다 낫또 햇반에 이렇게 먹었어요. 낫또가 은근 좋은 게 이제 그런 헤비하지 않으니까 저녁에도 너무 야식으로 먹기에도 나쁘지 않고. 약간 이게 좀 누가 야식으로 낫또 먹냐고? 내 먹는다. 내 먹어요. 좋아하는 파워레인저 있냐고? 이게 너무 얘기 따라 기억이 잘안 나는데. 근데 어쨌든 좀 좋아하긴 했어요, 파워레인저. 그날 때는 진짜 애들 진짜 다 좋아하지. 감기에 걸렸습니다. 아,
몸 관리 잘 하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이게 몸 관리, 그쵸. 본인 맘대로 될수 있는 게 아니어서. 아니면 그 감기 저한테 주세요. 전 한번 걸렸어서 내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근데 보통 목감기나 코감기 걸리면은, 코감기가 먼저 걸리면 약간 이게 목감기로 넘어가고, 목감기 걸리면 다시 코감기로 넘어가고, 약간 그렇던데. 하나로 끝나진 않아요. 진짜 약간 희한한데. 그러니까 감기 걸리면 안 되지. 댓글이 잘안 보여. 감기 2주째. 감기 오래 가면 그거 빨리 약 먹어야 돼요, 진짜. 나도 진짜 오래갔는데, 그때. 영어 이름 있냐고? 스티브. 옛날에 이제 영어학원에서 스티브였어요. 스티브는 별로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그냥 물론 왜 그렇게 지어줬어요, 거기서. 뒤쪽 의자 움직였다고? 무섭네. 아, 저는 이런 현실적인 건안 무서워. 아, 그러니까 현실에서 있는 일은 안 무서워요. 근데 그냥 영화만 무서울 뿐. 너무 이게 낮은 걸. 수입 빼놓은 춤 춰볼래? 히히히히 히히히히 요즘 가을이랑 만난 적아 많이 못 만났어요, 가을이랑. 아쉽게 가을이 재밌대, 귀여운데. 가요대전 스포? 가요대전 스포. 일단은 너무 많이 스포하면 좀 그러니까 뭐가 좋을까? 일단은 엔진이 뭔가 보고 싶어 하던 포인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을까? 네. 엔진이, 저희가 좀 아쉬웠던 그런, 그러니까 이게 못해서 아쉬운 게 아니라, 어떤 이유 때문에 아쉬웠던 것을 할 수도 있다. 아, 이렇게 하면 뭐 너무 이렇게 막 생각 하지 마세요. 너무 기대하면은 실망도 큰 법이니까. 그게 뭐냐고? 나도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약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그냥 뭐. 그런 게 있어요? 아, 근데 너, 아, 아니야? 근데
골디는 진짜 이거 하나 뭐 말할 수 있어. 진짜 멋있어요. 골디는. 스포 더 해줘. 나 몰라. 아, 근데 스포가 할게 많이 없어가지고. 네. 아, 그리고 이거 얘기하면 다알것 같아. 오케이. 그래, 기대할게. 라고. 망간부. 정원이 갔어요, 방금. 나 방금 알아, 아까 전에. 20분 전? 몇 시지? 10시 반. 10시 반. 생각보다 오늘 일찍 끝났구나. 10시 반이면은 여러분들은 어느 시간대가 가장 뭔가 활발해요, 뭔가. 10시 반이면은 약간 가장 활발할 때 아닌가? 보통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은 한 오후 막 2시 이럴 때에도 좀 활발하고. 새벽 1시? 새벽 1시는 너무 늦지 않나? 어렸을 때 여동생하고 눈사람 만들었냐고? 아빠랑 여동생이랑 저랑. 걔가세 명이서 만든 적이 있었죠. 근데 이게 눈이 조금 잘 뭉쳐지는 눈이 있고, 이게 좀 수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눈이면은 잘 뭉쳐지고, 되게 푸석푸석한 눈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눈사람 만들기 힘들지. 너무 다 이렇게 모래 같아가지고 좀. 머리카락 많다고. 머리카락 진짜 많지. 눈썹도 진짜 많아요. 너무 두꺼운 것 같기도 해. 근데 이 얼굴의 포인트여가지고. 없으면 이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은. 근데 없앤 사진 내가 올리지 말라고 했으니까. 올리면 안 돼. 그게 매력이라고? 그게 매력이지. 오늘은 일찍 좀 자야겠다. 눈이 피곤해 보여. 오늘 일찍 일어나가지고 조금. 눈썹 안 진하면 박승원 아니라고. 그렇습니다. 눈썹 안 진하면 박승원 있을 수 없지. 나도 좀 졸려. 인지는 졸리면 먼저 자라. 내일 또 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일하려면 회사 다니신 분들은 일찍 일어나실 텐데. 얼른 자야지.
얼른 자고 내일 또 열심히 일해야 되니까. 새벽 2시 잔다고? 좀더 빨리 자요. 2시 너무 늦지 않나? 몇 시에 자야 되냐고? 몇 시에 잘까? 어렸을 때는 10시? 10시에는 자야지 된다고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한 12시? 12시, 1시? 그래도 뭔가, 사실, 저희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끝나고, 자유시간이 사실 그때밖에 없잖아요. 이 모든 일정 끝나고, 그 잠깐의 저녁의 자유시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 뭐야 그래도 그 시간에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는 게 일도 더잘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화장, 오늘 촬영 있어서 조금 배고파요. 뭐 여러분 엔진 누가 배고프다고 야식 추천 야식 뭐가 좋을까? 곱창? 아까 낫또 누가 야식으로 낫또 먹냐며. 내가 먹는다. 야식 라면? 라면이 맛있긴 하지. 연말에 스케줄 많아서 걱정이라고? 저는 좋아요. 엔진 많이 봐가지고. 오히려 공백기 때가 좀 너무 그래. 좀. 엔진 많이 못 보니까. 뭔가. 너무 비는 느낌? 내일 5시에 일어나야 된다고? 그럼 빨리 자야겠다. 5시면 진짜 빨리 자야겠는데. 얼마 못 자요, 지금 자도. 온천. 온천 좋죠. 이 필터를 끄면 너무 그거 할라나? 아니,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게좀잘 나오는데.
딱 여기가 잘 어울린다. 딱 이 포지션. 댓글 보여요. 눈 좋아가지고. 얼굴 더 날아간다고? 가까이 오면 괜찮다. 이거 너무 가깝지 않아요? 근데 필터로 바꿔볼까? 얘 빼면 너무 어두워. 이게 완전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건데. 너무 어둡지 않아요, 이러면? 에? 뭐 아무거나 합시다. 응? 댓글도 안 보이고 라이브 댓글도 안 보이고 성훈이 언제쯤 날볼수 있을까? 유유유. 봤다. 평생 성훈 팬이다. 너 봤다. 진짜 평생 성훈 팬 해야겠다. 손 크다고요? 손 크지. 은근 손 커요. 저희 아빠가 손 커가지고. 손 크기 제자 나랑. 어떻게 해? 온라인으로? 어떻게 될까? 온라인으로는 못하겠지. 자로 재달라고? 아, 여기서부터 20cm 될걸요? 아, 이렇게가 20cm다. 이 길이가. 22cm였나? 아, 의자가 좀 불편해.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배경이 좀 불편해. 엔진로그 만들고 있는데 짧은 영상이라서 잘 모르겠어요. 짧아도 돼요. 근데 엔진로그 진짜 되게 귀여워요, 뭔가. 그런 게 귀여운 것 같아.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이거 변조하거나 아니면은 약간 좀 빨리 돌리잖아요. 그게 진짜 귀여워. 그리고 막 약간 그막 바닥만 찍거나 뭐라 해야 되지? 약간
되게 약간 이렇게 어딘가 약간 되게 약간 그거 아세요? 저희가 틱톡에서 봤는데 이 고양이 목에다가 카메라 단거 있거든요. 그 진짜 영상 있는데 진짜 귀여워요. 약간 그런 느낌? 와, 근데 그거 보고 진짜 와 너무 귀여워가지고 여기 이렇게 여기다가 카메라 달고서 막 돌아다니는 고양이 있는데 그게 막 발소리랑 정원이 목에 아 정원이 목에는 아닌데 아 발소리랑 막그 매엉매엉 거리는 소리가 다 들리거든요. 에이, 뭘 내가 더 귀여워야. 고양이가 더 귀엽지, 나보단. 근데 뭐 엔진이 귀엽다고 하면은 싫진 않아요. 네. 뭐 뭐든 다 좋기 때문에 멋있다도 좋고 귀엽다도 좋고 섹시하다도 좋고 꿈에 나와달라고 꿈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은 들어갈 수만 있다면 들어가겠는데. 그런 능력은 아직 없어가지고 아직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여러분. 뭔가 제가 그래도 말이 이렇게 없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 봐주셔서 감사해요. 사실 진짜 재미없을 텐데. 뱀파이어잖아요. 뱀파이어도 꿈에는 못 들어갈 걸? 질러하지 않다고. 그러면 다행이지. 그래도 멤버들이랑 있어 좀 재밌죠. 혼자 있는 거거든. 한입 베어 물고 싶다고? 어디를? 바이 미? 드라마 추천해 달라고. 아, 드라마는 잘안 봐요, 제가. 정원님 많이 보던데. 다른 멤버는 뭐몇명 많이 보던데. 고양이 대 강아지. 그래도 강아지가 귀엽지. 다른 매력이긴 한데. 근데 둘다 좋아요. 강아지는 좀 애교 많은 스타일. 고양이 좀 시크한 스타일. 근데 가끔 개냥이들 있잖아요. 개냥이 애교 많은 고양이들.
스케이트 위에서 달리는 것과 육지 위에서 달리는 것 어느 쪽이 편합니까? 스케이트가 훨씬 빠르긴 하니까 훨씬. 아, 그리고 이제 곧 저희 아시아 투어도 가잖아요. 온다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던데. 아시아 투어도 저희가 한달 정도도 길게 또 가가지고. 또, 여러 나라를 또 돌고 오겠습니다. 머리색 좀 골라줄래? 머리색?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엔진 하고 싶은 거다 하세요. 왜냐면은 뭐, 글만 보고는 못 골라줄 것 같은데. 1년 중 제일 좋아하는 계절 언제냐? 가을 겨울? 가을 겨울 그 넘어갈 때? 네, 너무 추우면 또좀 그렇고 딱 그때가 적당한 것 같아요. 그냥 코트 입을 날씨 코트 입을 날씨가 가장 좋다. 뭐 코트도 입고 가죽 자켓도 입고. 빨간 머리. 빨간 머리도 좋지. 지금 코트 입긴 좀 춥긴 하죠. 롱파인지 바파인지 알려줘. 롱파가 뭐야? 롱파? 롱파? 그 뭐지? 모르겠지만 전 커피 먹을 때는 빵이 맛있더라. 힘내야 될 때는 밥이 좋고. 아, 면파, 면보단 밥을 많이 먹는 것 같은데요. 면보단 밥을 네, 많이 먹는데 롱파는 롱패딩이라고? 밥파는 뭐야? 아니 먹는 거 얘기하는 거임. 훈훈 나 아니면 나 그래 너 아일랜드 다시 정주행 한다고 오 재미있게 보세요
아일랜드가 되게 재밌나 보다. 엔진이 많이 보던데. 엔진이 약간 그런 어떤 좀 시련이 있는 걸 좋아하나? 편육, 그거는 잊어주세요. 그거는 좀 정신이 나갔었어. 왜냐면 거기 이렇게 갇혀 살면은 좀 그래요. 그렇게 돼요. 그때 맞아. 그때 진짜 어리긴 하지. 지금보다. 그럴 만하다고. 근데 그렇게 약간 시련이 있었기에 데뷔하지 않았나. 그리고 그때 많이 늘었어요, 진짜. 데뷔해줘서 고맙다고. 엔진 덕분에 데뷔한 거죠. 오히려 감사해야 할 사람은 저기 때문에. 지금 말이 너무 없다. 딱몇 시야 지금? 11시구만. 어떻게 할까요? 딱 10분만 더. 10분만 더. 오케이. 선생님 거 혼났다고. 너무 우리 엔진 혼내지 마라. 아, 마세요. 11시 넘었다, 그러니까. 오늘은 빨리 자야겠다. 내 화장 좀 지워달라고? 아, 어떻게? 깔끔하게 지워줄 수 있는데. 밤새기에는 너무 졸리다. 요즘 제일 좋아하는 최애 옷 뭐냐고. 검정 코트랑 그 여러분들이 김밥 패딩이라고 부르는 그 김밥 패딩. 김밥 패딩을 또 이름 잘 지었다. 아주 귀엽게 잘 지었어. 화장 치우는 거몇초 컷이냐고? 아, 좀 걸리죠. 그래도 몇초 컷은 아니지. 나 대신 출근 대신 출근해서 대신 일해달라고.
아, 기회만 되면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런 일은 어떨지. 직업 체험. 근데 제가 너무 못해서 이제 다음날 엔진이 갔을 때 업무가 너무 쌓였을 수도 있어. 진짜 컴퓨터도 못하고 뭐 약간 그런 정리 아뭐그 보통 무슨 일이에요? 근데 엔진은 뭐 되게 다양하던데 나한테 펜사에서 항상 맞춰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직원 맞춰보라고. 근데 그거 그냥 운으로 맞춘 거 아시죠, 여러분? 그런 뭐 그런 보는 눈이 그런 거 없습니다. 학생 뭐 백화점에서 일하시는 분들. 아이들 가르쳐 주시는 분들도 사람 보는 눈이 좋다고? 사람 보는 눈좀 있긴 해요, 제가 은근 보기에 좀 하나? 모르겠지만 되게 느리고 되게 눈치 되게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저 눈치 빨라가요. 빨라요, 은근. 왜냐면 이 10년 동안 그 어렸을 때 계속 약간 진짜 무서운 선생님 밑에 있으면 눈치가 빨라질 수밖에 없어. 그 분위기를 알아야 되거든요. 아, 오늘? 아, 오늘 내가 봤을 때이 링크장의 분위기가 평소보다 더 싸하다. 선생님 표정이 안 좋다. 그날 쉬엄쉬엄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야. 근데 대기실로 불려가는 거야, 이제. 코치 대기실로. 그래서 좀 눈치 빨라진 것 같다. 뭐 별로 마음 아픈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너무 당연한 운동선수는 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너무 약간 눈치는 좀 빠르다. 내년에도 같이 있자. 그럼 매년 같이 있어야지. 오늘 몇 시에 자? 몰라. 평행 합시다. 좀비 영화는 안 무서워요. 좀비 영화는 약간 왜안 무섭지? 모르겠다. 무서운 느낌보다는 좀 징그러운 느낌이 더 크지 않나? 갑자기? 네, ISTJ죠.
벌 무서워하잖아. 맞아요. 벌 무서워요. 진짜 애기 때 캠핑장에서 이제 벌이 이렇게 막 호박벌? 이거 얘기한 적 있다. 근데 진짜 큰게 계속 저 주위를 이렇게 돈 중에 있는데 그때 진짜 트라우마 생겼어. 조금. 진짜 소리가 헬리콥터 소리가 나요. 진짜. 와, 그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진짜 가만히 이러고 있었는데 아이스크림 들고 있었는데 캠핑장에서 아이스크림 들고 있고 진짜 이러고 가만히 있었어요. 진짜 한 몇십 초 동안 이 아이스크림 때문에 온 건데 그거 모르고 계속 이러고 있었어. 그 아빠한테 막더 달라고 하고 너무 무서웠어요. 이게 진짜 너무 어려웠을 때라 기억이 약간 가물가물하지만 지금 있는 코트 빌려달라고 엔진 추우면 언제든지 줄수 있어요 진짜 너나 입어. 아이, 아 이거 싫으신가? 나중에 패딩 입었을 때 줄게요. 네, 내년에 타이페이에서 만나요. 타이페이. 제가 안 가봤었나? 네, 타이페이도 빨리 가고 싶고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코트 주면 나 맨몸이라고. 아, 맨몸은 아니죠. 니트 있잖아요. 긴팝 패딩 어떤 점이 마음에 들어서 산 거야? 어떤 점? 그냥 이 가리는 게 좋아서 따뜻하고 좀 그래 보이니까. 심지어 근데 따뜻해요 진짜. 김밥 같아서 샀냐고? 김밥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맨 처음에는 멋있어서 샀는데 엔진이 김밥 같다고 해가지고 아 엔진한테 그렇게 보이는구나. 그랬지. 멋있는 김밥. 멋있는 김밥. 그게 좋다. 나한테 밥 사줘야 된다고? 진짜 식당에 보면 사준다니까? 진짜 약간 운명처럼 만났을 때. 근데 진짜 확률이 낮을 수도 있어요. 애초에 식당을 잘안 가니까. 식당 안 가잖아요, 근데. 그니까요. 가끔 가요, 근데. 휴가 때나 이럴 때.
배달시켜 먹잖아. 흑흑. 배달이 너무 편한 걸 어떡해.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여는 식당이 없어가지고 별로. 그래도 가끔 일찍 끝난 날은 멤버들이랑 같이 식당 가끔 가고 그래요. 배달 먹는다고, 나도 배달 먹는다고. 배달이 너무 잘돼 있지 않아요, 근데? 진짜? 김밥 드세요. 저 김밥 좋아해요. 아, 고기는 그러니까 숯불에 구워 먹어야지. 아, 고기 먹고 싶다. 뭔가, 네, 자주 찾아올게요, 여러분. 근데 재미없을 수도 있어. 말이 없어서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네. 아마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댓글을 많이 쓸걸요? 근데 저는 약간 그 댓글 읽는 게 재밌어서, 그래서 많이 오는 건데. 은진이 제일 재밌다. 오늘은 좀 늦었기도 하고 제가 아침에 지금 좀 졸려가지고 오늘 네 일찍 자야겠다. 아, 댓글 파티 끝나면 간다고 말해주고 가라고. 아, 어떻게, 마지막 댓글에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돼요? 아니면은, 근데 이게 갑자기 이제 들어갈 때가 많으니까. 그 되면은, 엔진 기다리게 하는 건좀 그렇지. 기다리게 할수 없으니까. 내일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저도 화이팅 하고 네 엔진 최고 또 내일 찾아오겠습니다. 아 내일 댓글로 또 댓글 좀 달게요. 안녕. 잘 자고. 내일도 파이팅 하고. 힘들면은 내 생각하고. 바이바이. 안녕.